안녕하세요. 봉황선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하반기에 이제 6월부터 12월을 따졌을 때 하반기에 좀 기운 자체가 좀 좋은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 46세 용띠. 46세 용띠. 아, 그러면은 46세 용띠뿐만 아니라 용띠분들 전체적인 기운도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힘이 들었던 시절이 많고 우두머리의 기질이 굉장히 강한 용띠이기 때문에 해운년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해운년이 더 많았을 거예요. 매년 힘들었다고 느낄 수 있는 운기가 용띠인데 내년에 사실은 삼재가 들어서는 해도 용띠예요. 근데 용띠가 올해 잘 기반을 잡고 간다면 내년에 금전도 문서가 열릴 수 있고 이직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했을 때 좋은 자리로 들어설 수 있는 쾌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은 용띠분들 나이대별로 조금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22살 되는 용띠분들인데 이분들 원래는 해외로 좀 나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막혀서 대화거리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조금 그런 문서운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조금 음주감으로 좋아할 수 있어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게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절제를 조금 하셔야 된다. 이성 친구가 들어올 수 있을 때 아직까지 배필보다는 인연의 짝꿍, 뭐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인연다리가 놓으니 너무 금사빠는 하지 말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 정도. 왜냐면 23살 되면 조금 변화 이동, 환경의 변화 이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뭔가 내년에는 준비할 해운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계속 하신다고 하면 추천. 공부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뭔가 승진수라든지에 대한 그런 걸 준비하면 추천. 그 다음 나이가 이제 34살이죠. 네. 34살 용띠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이건 케바케인데 정말 좋거나 대박이 터지거나 쪽박이 터지거나 35살, 34살 요 용띠들이 무진생들이 많이 오는데 사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기반을 내년에 잡기보다 올해 잡아서 내년에 우뚝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 큰 투자를 앞두고 있다, 큰 사업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용띠는 조금 빌고 가면 괜찮죠. 그래도 하반기에 용띠분들이 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자신감 있게 해봐도 좋다. 괜찮아요. 그 다음이 좀 기대되는 46. 선생님 처음부터 뽑았죠? 사실은 질환진정으로 누가 아파서 힘든 같이 감정이입에 대해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으신 46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운. 내년에 성주운도 들어오시잖아. 47인 경우에는. 그러니 여자지만 여장부 같고 그러신 분들도 꽤 많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 성공할 거다, 지위를 얻는다, 뭔가 그냥 완전 빡! 자신감 갖고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동업 이런 건 없어. 그냥 누구 밑에 내가 차라리 들어가서 서포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조금 작더라도 내 거를 갖고 가는 게 낫지. 아 뭐 내가 이 사람이랑 동업을 해서 반띵하자, 내 혼자 다 일하고 진짜 다른 사람 좋은 일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건 비추. 다음 이제 58, 58세 58 갑진생 분들은 올 하반기에는 딱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이것저것 다 내 자손을 위해서도 잘하고 계시고 내 사업도 버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몸수 건강 챙기세요. 건강이 좋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잘 지키고 하시면 그래도 풀릴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70세 임진생. 임진생 분들 중에는 이거 문서 이동 있으신 분 있어요. 자손한테 문서를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내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문서 손재나지 않게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손들을 위해서 많이 자기의 삶의 태도를 많이 변화를 줄 것 같다라는 거, 내가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면 조금 내려놓아 주실 것 같은 용기가 있으셔서 조금 해결공판 아니면 정리정돈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한 띠별 운세이기 때문에 각별, 사주별, 조상별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점괘가 나옵니다. 다만 특정적으로 어떤 띠했을 때 특정적으로 좋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상담은 이렇게 개별로 찾아가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